이 길이만 재봐도 20, 45야. 그러면은 이 폭이 지금 90cm야, 자란 게. 그러니까 이만큼 90cm까지 큰 얘 거라고. 너무 크다. 근데 다 똑같이 먹어라. 똑같이 그래. 이건 뭐야? 이게 저번에 줬던 거는 봐봐. 13사야. 이게 여기에 내가 그랬잖아. 아미노산 이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 근데 비료에 어차피 추비에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 유기물하고 미장요소가. 요건 좀 7,000원 비싼 비료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질소가, 이건 질소 우선 비료야. 10이야. 그래도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야. 완전히 질소는 아니야. 이거 높은 거는 질소가 막 18, 막20몇 되는 것도 있어. 무조건 키우는 거. 성장. 그게,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이고. 그래도 이거는, 여기는 뭐, 인산 우선형이라 그러는데, 질소 비료 쪽이 많이 실수가 가깝지. 10인데 왜 인산이 인산은 우선이지? 3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다른 의미인가 그 전에는 요거를 줬거든, 질소 많은 거를. 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자랐잖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잖아. 다른 집하고 다르게.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복합 저거고 이 미장 요소가 다 들어간 이제 이렇게 섞인 거거든. 그 자체가 이게 다 섞여서 그 알갱이가 커. 까만 게 뭐야?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아미노산, 생선에? 유기물, 미장 요소가 다 섞여 있는 거야. 질소, 인산, 가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근데 저거는 고구마 비료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고구마 비료라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분이. 지금 우리는 많이 컸으니까 칼가 이제 있네, 칼. 어차피 배추는 어차피 잎채소라 질소가 많이 주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우리는 저번에 1차 추비할 때 이거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질소가 조금 덜 들어가고 칼리가 많은. 근데 우리는 따로 이거를 섞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복합 비료로 그냥 확 주고 말아야지. 이거 해봐야 160폭인데 뭐 섞고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오늘은 2차 추비에는 요거를 한번 줘볼라 그래. 여기에 어차피 붕소가 들어있거든? 이게? 네. 소량이 있다는데, 분소도. 원래 그치. 그렇게 소량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굳이 많이 줄 필요 없이 거야. 그이 농약으로 같이 섞어서 붕소를 주지 말고 굳이 그냥 투비로 주자 이거지 우리는. 별도로 하려면 또만 얼마 줘야 되잖아. 붕소 사다가 농약에 섞으려면. 아, 소금 안 갖고 왔다. 아, 소금 저기 약간 섞는 거는 농약 칠 때, 원료 그때 넣고. 위에다가 속에다가 쳐주는 거고, 이거는 추비, 그야말로 추비잖아. 밑에다 주는 거, 뿌리에다 주는 아, 오늘은 추비만 준다고 거. 했군요. 그래서 이거를 그저 안에다 줄 거고, 비닐이 안에다가 그다음에 그 지금 저 정도 이제 이파리가 이만해지면 지금 우리가 거의 90cm만큼 이만큼 컸잖아. 이만큼 컸다라는 거는 뿌리도 이만큼은 나왔단 얘기야. 그러니까 뿌리가 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배추 수확을 하면 뿌리가 요만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 메인 뿌리가 수분이나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잔뿌리 있잖아. 실뿌리들이 실제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실뿌리 길이가 지금은 이만큼 됐단 얘기야. 그러면은 이 중간에 고랑에 거기까지 실뿌리가 사실은 나와 있단 얘기야.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이거를 비닐 뚫어서 옆에다가 우리는 주고 그다음에 고랑에다가 얘를 그냥 약하게만 한번 이렇게 쑥 뿌려줄 거야. 근데 얘를 뿌려주면
질소 성분이 날아가니까 뿌린 다음에 물을 한번 이렇게 주든가 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저녁에 수비를 주면 밤에 이제 새벽에 이슬이 맺히잖아. 그 이슬 때문에 사실은 녹거든. 근데 우리가 밤에 줄 수는 없었잖아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위로 이제 호스로 물을 한번 이렇게 살짝만 적셔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녹여줘야 돼. 아니면 다 날아가. 이거 물 들어간 거 땅 확인 안 해봐도 되나? 이따가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근데 이건 어차피 남았으니까 주는 거지 뭐. 전문 농가들이야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냥 딱딱 알아서 주지만 충분히 복합 비료만 줘도 충분해. 어? 아들내미가 숟가락을 어디다 버렸다? 어? 거기 안 넣었어? 없어졌는데? 내가 항상 보관하는데 숟가락이 없어졌다? 아, 여기 있다. 너는 요걸로 이렇게 한 숟갈 주면 돼. 요렇게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한 숟갈 주면 돼. 한 숟갈. 이쪽에 와, 여기 풀밭인데도 진짜다. 풀밭인데도 벌레가 없잖아. 뜯어먹은 게 전혀 없잖아. 그래서 엄청나지. 별로 저기 약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겉에? 때가 되니까 얘가 겉에도. 진해지지. 처음에는 와. 그때는 이제 한참 폭풍 성장할 시기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애들처럼 키가 쑥 크다가 애들이 넓어지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그때 당시에 저번 주까지 3주차만 해도 쫙 큰 거에 치중을 한 거야. 얘가 배추 자체가. 근데 이제 오늘이 딱 4주차잖아. 4주차 되니까 3주 지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약간 느릿느릿 이번 주부터는 4주 차에는 이제 진해지기 시작하지. 그리고 얘가 컸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은 얘가 이제 슬슬 이게 결구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벌어졌다가 광합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밤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 거 아니야. 그럼 결구가 시작이 된 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어쩜 무너졌어. 벌써 이제 결구가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약간 그래도 오므라진 거야. 낮에 되면 얘가 광합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걸 벌려.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이런 배추를 봐도 지금 다 모든 배추가 이 길이만 재봐도 20, 45야. 그러면은 이 폭이 지금 90cm야. 자란 게. 이만큼 90cm까지 큰 거라고. 얘 너무 크다. 근데 다 똑같이 그렇게 크게 자랐어. 이 뭐야. 그 저 뒤에 봐봐. 신접시가 됐네. 야, 얘 그런 벌레들. 야, 가로로 안 들어와. 그런 벌레들이 나중에 이제 알까 놓으면. 얘 잡아야겠다. 아니야, 그건 괜찮아, 놔둬. 이게 화면 하나에 안 들어와. 이게 너무 넓어서. 어떡하지? 얘는? 멀리서 비치면 들어가겠지. 어? 얘는 어떡하지? 네. 이거 너무 좁게 씹었네, 여기를. 아, 이 자리는 그때 배추가 남아들 것 같아가지고 폭을 줄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 그래서 내 여기는 한 두 포기 정도 요거하고 저거. 뽑아야 되네. 속 가서, 근데 저기,
무침이나 해먹자는 거지. 거긴 너무 좁게 했어. 요 간격이. 네, 여기가 딱 내가 처음에 여기 이 간격으로 해제를 했잖아. 여기가 딱 맞네. 넓게 하게 두 걸 그랬네. 넓으니까 이만큼 되죠. 거의 90cm가 자라는데 보통 45cm 간격으로 하라 그러잖아. 이렇게 근데 클지 몰랐지. 어떤 사람은 30cm로 해도 된다 그러지. 저기가 30cm가 더 돼. 더 되는데도 저렇게 좁아버리잖아. 나중 되니까. 그만 커야 될 것 같은데. 속이 차야 되네, 이제. 이제 속이 찰 시기가 된 거지. 이제 4주차 됐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점적 코스로 해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 여기 봐봐. 자기 물이 지금 속에 너무 많은데? 물이 찔끔찔끔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물이 요 안에 이 비닐이 안에 갇힌단 얘기야. 그래서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어. 공급받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잖아. 이렇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배추 이파리가 이렇게 촘촘히 돼 있어가지고 얘가 이 수분이 이 안에 들어간 게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다고 물음병이 걸리진 않지만 물 끌 수가 있지. 지금 물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은 좀 줄여야지. 확인해보고 줄여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가 많이 나오고, 없는 데는 또 있어. 그러니까 이따가 투비 줄 때, 이 땅 속을 봐야 돼. 아니, 지금 다 젖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제 내가 주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다 주잖아? 그러면 이 안에 흙이. 이렇게 봐봐. 젖어 있는 거 아니야? 이 안에 흙이 지금 이 상태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적당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낮에 되면 얘가 지금은 수분을 엄청 빨아들이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줬을 때 햇볕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보다 그런 것 분명히 있지만 햇볕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보다 얘가 물을 지금 엄청 빨아들여서 이제 영양분지 만들고 그 다음에 내보내.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뿌리로 해서 이파리로 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려 물을 많이 줘야 돼. 충분히. 물음병 걸리거나 이런 거 아니야? 물하고 물음병하고는 관계가 없고 습해가지고 습한 다음에 덥거나 이랬을 때 물음병 바이러스가 발현을 하는 거지 물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아. 물하고 관련 있는 거는 물이 너무 이제 장마가지고 장마라기보다 몇 년 전처럼 그렇게 막 일주일 계속 비가 오고 하면 밑에가 썩는 거지. 그건 물음병이 아니야. 아, 그치, 그거는. 이제 그런 것만 배수만 조심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배수 여기 잘 되고. 아, 그 빨리 이제 주면 돼. 근데 이 점적 코스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추비를 주잖아, 이 안에다가. 그러면 추비가 이게 녹아. 이 점적 코스에 물이 이렇게 습기가 있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녹아서 저게 알갱이를 얘가 먹진 않잖아, 이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쟤를 녹여야만 사실은 일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점적 코스를 안 깔아놓고서 물을 만약에 고랑에다만 준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위에다는 못 주니까, 지금은 이제는 이미. 그러면 이 고랑에다만 물을 주든가, 아니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 안을 뚫고서 물을 줘야 되거든? 이걸 안 해놨을 때, 점적 코스를. 그렇게 되면은 추비 주고 나서도 추비를 녹일 수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추비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단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배추밭, 여기는 내가 비록 뭐 많이 심진 않았지만, 점적 코스를 무조건 깔아놓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기 시작할까요? 한번 네, 점적 코스를 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 잘 나오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점적 코스를 안 깔았을 때는, 투비를 주고 물을 줄 때 이렇게 뚫어서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속에다가 줘야 된다고.
그럼 지금 배추가 이만한데 이걸 줄 수가 없잖아. 위에서는 이렇게 뿌리면 안 된다 그랬지. 이 안에 물 들어가는 게 좋질 않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도구를 만들어서 파이프로 이것도 그때 만들어 놓은 거잖아. 또 새 거네? 그럼. 근데 이렇게 해서 뚫어서 이 안에다가 줘야 돼, 들어서. 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점적 코스를 그래 이거 하기 귀찮아 가지고 점적 코스를 다 깔아 버린 거고. 이제 얘네 밭 같은 경우가 그 시기잖아. 여긴 호수를 안 깔았어.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잘 자라는 데는 잘 자라고 못 자라는 데는 못 자라는 현상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물 줄 때는 이 사이에다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뿌린다. 물이 이 비닐 사이로 아예 안 들어가. 이렇게 뿌려봐야. 그치. 그러면 이거 물 줄 때는 여기 막아놓고 이 고랑에다 줘야 돼. 흠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크기면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 고랑에다 줘가지고 이게 흡수가 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호수를 안 깔아놓으면 물 공급을 사실은 똑같이 여기 위에서 준다 하더라도 구멍으로 제대로 안 들어갔단 얘기야. 그러니까 배추가 성장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50% 이상이 물이야. 거름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름은 한 30%뿐이 안 돼. 수분이 50%. 그 다음에 거름, 그 다음에 영양분이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해충 방제를 한다거나 이런 온도, 자연이 주는 그 온도,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추 재배가 이게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하고 여기도 봐봐. 얘네도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늦게 심어서 그런가? 이거 심었다가 죽고 심었다 또 죽고 이런 식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온 20%를 얘네는 못 맞춘 거고,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얘네는 들쭉날쭉이 되잖아. 이 들쭉날쭉이라는 거는 뭐 거름이 일부 한쪽에 뭉쳐 있다거나 저쪽에 거름이 없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균일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보면 큰 놈은 엄청 크고 작은 놈은 작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수분 공급이 그만큼 준 거야. 중간에 얘 같은 애 보면 못 자라. 저것도 작고.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 얘네들 보면. 그래도 처음 막 그럴 때보다는 훨씬 낫네. 많이 자랐지. 해충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이런 게 다 방제 안에서 똥 생긴 똥 거잖아. 생겼다. 이게 청벌레 똥이거든? 그 청벌레만한 거 있잖아. 되게 많다. 여기도 있지. 지금 여기도 있지. 이거 방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파리를 다 먹었잖아. 이게 이 청벌레가 어딘가 있거든. 와, 그래도 여기 많이 자랐는데. 잘 자랐네. 유기농으로. 얘 농약 다 쳤지 그때. 와, 얘 엄청 크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중간 크기. 얘는 조그맣고 얘는 크고. 얘 엄청 커.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구멍이 없잖아, 지금. 여기 봐봐라. 이게 흙으로 다 이제 메워져가지고 구멍이 없잖아. 물 아무리 줘야 이 뿌리로 안 들어가. 흡수가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봐, 조그맣지? 어? 그 앞에도 조그맣지? 저쪽은 벌레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야. 균일하게 수분 공급을 못 해주니까. 여기 간격이, 아, 죽은 애들이 있어서 간격이 넓구나. 하나씩이 왜 그러지, 중간에 하나씩이? 와, 여기 안에 문은 엄청 잘 자랐네. 이건 기형이야.
와, 걔 뭐야? 기형이야. 완전히 뭐가 잘못됐어. 키가 엄청 크시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여기 봐라. 나방 있다. 특이하다. 어디? 봐봐, 여기 애벌레 있지.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애벌레 있잖아. 아, 예. 하얀 애. 애벌레 있지.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뜯어 먹어. 그리고 여기 나방 있지. 저놈이 알을 까는다고 요게. 요 나방이. 왜 날아가지도 않냐? 이게 이제 나중에 오. 알을 까놓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알이 딱 부화되잖아? 그러면 그때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한 마리만 있어도 대추 하나 아작네. 이거. 한 대 죽여. 죽었어. 날려보내. 이슬 맞아서 애가 못 나나 보다. 근데 여기 벌써 날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 이거 봐. 여기 청벌레. 어머머. 자, 이렇게 돼 있지, 청벌레. 아우, 싫어. 그러니까 청벌레 무서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유튜브나 보면 맨날 청벌레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생겼네. 나방 이거를 정 이런 게 이제 내 밭에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 정량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방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나처럼 그냥 약하게 해서 오히려 한 번 줄 거를 두 번 뿌리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너무 과하게 쓰면 얘네 거 이거 봐. 배추 이거 누래졌지. 이게? 방제 안 해다 이거 한꺼번에 해서 그래. 이거 농약 받아야. 이런 경우가. 그때 여기 전체가 그랬잖아. 배추 다 살아났다. 그때 여기 전체 한꺼번에 농약 줬잖아. 지금은 그때 멀쩡한데? 너무 세게 준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이런 현상이 다 끝잎이 노래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 이건 농약 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다 끄트머리가 허옇잖아. 여기도 다 봐봐. 그래도 안에서 나오는 애들은 괜찮네. 당연히 괜찮지. 근데 대신에 초반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거는 지금 거의 90cm까지 컸는데 얘네 거는 그만큼은 덜 자란다. 그러니까 초반 생육에 문제가 생긴다. 해가 뜨겁습니다. 빨리 합시다. 하나, 둘,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양쪽을 줘. 수비를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줘. 이제 끌까요? 내가 먼저 줘. 손으로 파서 주라고? 예, 이렇게 이제 속에다 이렇게 기존에 뚫어놓은 거 있어. 그래서 반쯤씩 이렇게 주면 돼. 반쯤씩? 한 그만큼씩 주면 돼. 그럼 아까 한 숟갈 되잖아. 너 숟갈 줬잖아. 얘는 구멍이 없네. 이쪽은 반대쪽에 있지. 이렇게 하고 흙 덮어주고. 지금은 이파리가 자라서 밑에다 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예, 네, 감각으로 그냥 줘야 돼. 근데, 그 고래 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좋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요 사이에 주는 게 좋지. 힘들어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고. 배추 두 개 사이에 주면 된다는 얘기지? 한 움큼씩 주면 되고. 알겠어. 크게 하는 사람은, 다 뿌려버리지 여기다가 그리고 물 주지. 내가 다 저기 두쪽 하면서 올게. 일단 커.